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스컬판다 랜덤 피규어 언박싱 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스컬판다의 두 번째 시리즈인 하이프 판다랑 세 번째 시리즈인 액션 컷이에요.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제 취향보다는 조금 더 딥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패스를 했었는데요. 시리즈 2하고 3가 너무너무 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보라색 친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13가지 종류의 친구가 들어있는 랜덤 피규어고요. 오늘 제가 입은 착장에서 미리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요즘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피규어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댄서 아니면 핑크걸 이렇게 둘 중에 뽑고 싶어요. 요즘 제가 제법 금손이잖아요. 과연 금손의 운이 계속해서 따라줄지 한번 열어볼게요. 스포 당했어! 스포 당했어요. 스케이터 보이가 나왔습니다. 요즘 제가 기세가 좀 좋아가지고 핑크걸이나 댄서 중에 노려봤는데 역시는 역시인가봐요. 근데 얘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와, 진짜 귀엽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야외에서 많이 타니까 살짝 구릿빛이 도는 이런 표현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귀여워. 받침은 이렇게 스컬판다라고 쓰여있는 약간 반투명 재질에 손으로 보드를 잡을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건가 봐요. 제가 원했던 스우파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운 친구가 나와서 제법 만족입니다. 이거는 제가 쇼츠로 먼저 보여드렸었는데요. 쇼츠에 나왔던 친구들 살 때랑 이 친구 살 때랑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쇼츠에 나왔던 두 친구 중에서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금손의 기운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어볼게요. 제가 알기로 제가 뽑고 싶었던 친구는 앉아있는 모양인데 얘 지금 서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보이의 날인가 봐요. 아까도 스케이터 보이를 뽑았고 얘도 스턴트맨일걸요? 스턴트맨을 뽑았습니다. 포토카드가 이렇게 영화 티켓처럼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포토카드 중에 하나예요. 발 받침하고 요거 폭탄 소품들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 작게 나온 폭탄들을 여기 상자에 넣어주면 돼요. 짜잔! 이렇게 굉장히 개성 있는 비주얼의 스턴트맨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 오늘 약간 설레발이었던 게 저는 무조건 댄서나 핑크걸 뽑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약간 민망해져 버린 그런 결과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귀여운 친구들 나와서 진짜 다행입니다. 이렇게 4명의 스컬판다 친구들을 데려오게 되면서 완벽하게 스컬판다에 입덕했고요. 앞으로도 저의 스컬판다 덕질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